근데 본인이 좀 보기보다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사주인데. 보기에는 막 활달하고 막 이렇거든. 네, 맞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첩첩산중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 외딴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냥 불안증? 아, 맞아요, 선생님. 불안증? 그막 이렇게 소금성이라잖아. 금방 이렇게 물에 이렇게 쓱쳐서 싹 흐트러질 것 같은? 이런 항상 삶에 대한 불안증, 가정에 대한 불안증, 배우자에 대한 불안증. 이게 항상 안고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맞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 내 마음이 안정이 잘안 돼.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남자랑 결혼을 하고 살고 있지만, 본인도 고집 장난 아니거든? 성격 장난 아니거든? 근데 이 남자도 장난 아니거든. 자기 고집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야. 그래서 뭘 보고 결혼을 했니, 이 남자를? 뭘 보고, 그러니까 철이 들은 것 같으면서도 정말 애기 같은 남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믿어야지 하면서도 나를 너무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고, 내 마음을 허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 예? 그래서 본인도 본인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하는지 모른다고. 안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혼자 그런 걸 즐기는 건 아닌데,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혼자 또 일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막 계속 일상 불안하고 속에 뭐하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하하호 하하하고 막 지내. 네. 그러다가 이제 뭐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 막 터벅터벅터벅 걷는 것도 조금 잘하고 이렇게 혼자 막 생각하는 거 네, 맞아요. 있잖아. 그 시간이 또 내가 또 즐기기도 해. 아, 차한잔딱 타놓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 그다음에 나의 뭔가를 막 탑을 쌓는 느낌. 아, 맞는 것 그다음에 대주님이랑 또 잠자리 부분에서도 조금 어머 깜짝이야. 트러블이 조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져. 그러니까 외롭다. 아주 오래된. 안한지 오래됐어.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싫다고도 막 하거든. 귀찮다고도 막 하는데 근데 또 그건 아니야. 무언가 이 대주랑 뭔가 이 잠자리에서 삐그덕거리는 그런 내 마음속에 좀 응어리진 게 있어 놓으니까 이 대주랑 이런 잠자리 같은 게 조금 원활하지 조금 않아. 아니에요. 지금 아니, 너무 오래됐고, 안한지 너무 오래됐고. 네, 근데 별로 생각 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마다한다. 이거를 공방이라 하거든. 부부의 금실에 좀 금이 갔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막 이혼수가 있거나 막 헤어지거나 막 이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고비는 한번 맞이는 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다져야 된다. 나도 변하려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내가 여기가 이미 쌓여 있는 게 조금 있고,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항상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그래도 지금 여기 지금 이사를 한번 하셨을까요?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새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전국에서 살다가 이번에 이사 온지 한 1년, 1년. 이번이 1년 근데 됐죠. 이 집에 이사 와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듯해요. 저희 사이라든지 가족 간의 식구끼리 좀 그런 건가요? 어색하긴 하거든요. 본인도 어색하고 대주님도 어색하고 그렇지만 아이들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아, 맞아요. 아이들 아이들이 조금 좋아하는 것 네,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본인도 좀 마음 한 켠에 조금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내려놓는 거 이게 네, 조금 맞아요. 돼요. 조금 편안해졌어.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성격이, 고집이 진짜 한번 저기 하면 그러고 진짜 그럴 정도로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어서 그런 걸수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일이 터지면 이제 예,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성격이어서. 근데 이사하면서 저희끼리 살면서 많이 조금 이제, 예, 성격이 워낙 이제 제 컨트롤이 될 정도로 좀 그렇게 돼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그래도 우울증이었다가 조금 회복을 조금 한 단계. 맞아요. 심한 건 아닌데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의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근데 본인 이렇게 신점 많이 보러 다녔잖아. 그쵸? 근데 본인 보고 이런 신기운 좀 많다고 얘기 안 해요? 응? 아니, 제 동생. 신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야. 아니지만, 이렇게 신이, 어쨌든, 뭐라 그러지? 이렇게 기운이 많아. 그래서 본인이 좀 몽상가 같은 느낌? 이게 내 안에 뭐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느낌인지를 몰라, 본인이. 그래서 생각의 끝이 꼬리를 무는겨.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 진짜 보기보다는 피곤해. 예. 딱 보면, 야, 너는 대인배고, 그래, 사람들께 잘 살기고, 그렇게 보기엔 그런데, 뒤돌아서는 외로움도 많고,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뭐, 그리고 혼자 이렇게 창문 보고 있거나, 막 이렇게 이쁜 거 보고 막 이러면 혼자 예, 울어도. 맞아. 어? 그냥 눈물이 나니까. 지금도 울고 싶잖아. 예. 아니야? 아니, 맞아요. 지금도 울고 싶어. 눈가가 한 촉촉해. 그러니까 어디다 말을 하지 못해. 내가 나를 표현을 잘 못해. 네, 그냥 스스로 외로움을 진짜 계속 만드는 것 같아서 이게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일안 하시지? 지금 아니요, 재택에서 뭐 어떤 일 그냥 하셔? 3시간 정도 쉬고 왔는데 그냥 콜센터 한정 그만인데. 근데 왜냐면 지금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조금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 맞아요, 밖에서 좀 솔직히. 풀어야 돼. 이 기운을. 근데 이거를 지금 안에서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지금 이내 기운을. 이걸 발산을 밖에서 막 하고 다녀야 되거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얘기 들어주기도 굉장히 잘 들어줘. 네, 맞아요. 다른 사람. 좋아해요. 응? 퍼주기도 또잘 퍼주고. 맞아요. 뭐 먹을 거 있으면 퍼주고, 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막 네,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근데 계속 신경 쓰여 제가. 남들은 봤을 때 본인 굉장히 차갑게 볼 거야. 네, 맞아요. 왜냐면 말을 선생님처럼 하거든. 술도 한잔 먹는데 뭐, 예, 네, 굉장히 말을 보고 예, 네, 보기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키워놨잖아.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던가 인터넷으로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런 거를 좀 준비하는 건 어떨까? 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네. 선생님 기질이 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남을 컨설팅 하거나. 아, 맞아요, 선생님. 그 예전부터 콜센터에서 그냥 애들 키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소일거리나 할까 이러고 돈벌이는 남편한테 보태줄까 하고 다니게 된 건데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고 그럼 더막 이제 혼자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근데 또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직은 케어가 필요해서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을 찾다가 쿠팡 고기 좋다라고 있길래 이제 지원해서 했는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계속 위에서 그 강사로 지원을 좀 해봐서 뭐 이렇게 교육 가르치는 팀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보는 건 어떠냐고 계속 제의는 들어오고 뭐 했었거든요. 평생교육원, 뭐 대학교에서 하는 뭐 이런 데에서 프로 강사하는 자격증 딸수 있어요. 거기서 뭐 서비스 교육부터 해가지고 뭐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좀 그런 했으면 강사 했는데 자격증 있어요. 용기가 또안 나서 계속 거절을 아니야, 했었어요. 그거 한나할 때만 해도 자격증 딸 때까지 석 달? 석 달에서 6개월인가 뭐 그거를 합축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들어서 자격증 따서 나도 강사로 활동을 했거든. 근데 본인이 이런 선생님 기질이 엄청 많아. 그래서 뿜어야 돼. 근데 지금 충분히 할수 있다 하거든. 집에서 공부하면서 놀기에는 너무 아까운 여자야. 이거를 좀 밖으로 뿜어내야지. 에너지를 뿜어내야지 내 여기에 있는 이 무언가 있잖아. 이게 풀어져. 여기가 너무 아파. 뭔지 모르는데 이 너를 뛰어 막한 번씩. 이렇게 너를 뛸 때는 감정이 주체가 안 돼.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선생님. 저도 제가 미치겠어요. 막
예, 네, 맞아요, 선생님. 막 어떻게가 안 돼요. 제가 저를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를 가정이 아니고 아이들만 아니면 내가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할 거,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거든. 응? 지금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나쁘지 않거든, 운이. 사실은 이 집이사 와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 맞아요. 편해. 근데 이제 지금 신랑하고 조금 신랑하는 일에서 좀 브레이크가 조금 살짝 걸렸거든요. 네, 안 그래도 원래는 이제 대기업 그 에듀플러스 그쪽에 있었는데 큰애가 이제 9살이다 보니까 또 이제 사는 게다 고만고만하니까 이런 기회 때 차라리 내가 나와서 육아 휴직을 쓰고 9살까지가 끝이니까 쓸수 있는 게 쓰고 다른 일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뭐 기본적으로 돈이 나오고 육아휴직으로 돈이 나오고 나라에서 나오고 지금 타이어 가게에서 아예 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이제 뭐 그냥 편한 일만 이제 그쪽 회사에서 했다가 타이어 갈고 뭐 하고 이제 그냥 거의 알바로. 이제 갔는데 단시간에 2, 3개월만에 지금 10kg가 빠졌나? 그래서 근데 신랑 지금 다니던 회사를 조금 다시 다니셔야 돼. 1년에 육아휴직은 1년이 되니까 그걸 다 채우고 갈까? 또 타이어를 하다 보니까 유리야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요거 기술 배워서 요걸로 또 내가 노년에 애들 키우려면 요거를 내가 또 타이어 가게 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불안하잖아. 불안하고 안쓰럽고 막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것도 사실 여쭤보려고. 근데 신랑이 지금 일적으로 브레이크가 조금 걸려서 좀 그렇다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많이 힘들어하는 좀 많이 막 그렇게 즐기는 편이지, 오히려. 성격이에요. 아, 맞아요. 성격이 예. 긍정적인 사람, 좀 부정적이고 조심조심하는 사람. 즐기는 스타일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하던 자리로 가야 돼요, 사실은. 또그 생각은 하는데 이게 파일러야 돼. 예 근데 지금 본인 신랑이 땜하고 있는 거야. 만약 이걸 한다 그래도 금전적으로도 조금 휘달리고, 어차피 일을 해도 이걸 해도 신랑이 목돈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이거를 뭐 맞아요. 네. 직원으로 있는 것도 아니라면 목돈이 조금 필요하고 차리려고 하면 사업이 돼버리잖아. 근데 아직까지 그 운이 들어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꼭 이거 아니라도 혹시 몰라서 그 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나 봐요. 이제 젊은 애들은 계속 이제 유능한 애들을 치고 오는데 대기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늦장 뒷방늙은이가 된 시기라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시기라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너랑 나랑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있어서 내가 이한 직장에 있다 보면 다른 일을 눈을 돌릴 수가 없으니 이제 그래서 들어가긴 한 건데 또 저도 쉽게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회사 가보게 되잖아라고 말을 못하는 게 애들 키우다 보니까 들어갈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하시는 새로 막 이렇게 알바식으로 하시는 일은 타이어 가게 하려고 하면 고비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거든. 그 고비도 그냥 잘 넘기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딱 생각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노년에 뭔가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근데 이 일이 아닌데. 이제 그쵸? 근데 애기 아빠도 점점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미안해. 더워서 그런지 찡얼거리는 건 아닌데 좀 많이 힘드네. 힘들게. 근데 또네 성격을 아니까 너한테 내가 편히 말을 못 하겠어. 하루 종일 또 울고불고 걱정하고 뭐 자, 표정이라고. 이 대주구가 지금 잠깐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있잖아. 네네. 하고 있지만, 나 대신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 저 대신요. 본인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내가 머리 풀고서 지금 올해 막 이러고 다녀야 되거든, 내년이랑. 신랑이 대신 이거 하고 있는 거라.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신랑이 다시 원위치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보고 있었잖아. 불안하잖아. 근데 원위치대로 지금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도와주려고, 굳이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전문 직종을 조금 섭렵하려면 집에서 좀 공부 조금 하고, 차라리 내 커리어를 쌓아서 커리어를 부모님이 쌓아서,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낫다.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 가정 어린이집, 이런 자격증 따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이도 좋아하고 또 어른들도 또 대하는 것도 본인이 또잘 하시니까 그런 것만 조금 잘 조금 공부만 조금 인터넷으로 하고 좀 해서 조금 갖추어서 어린이집을 나가셔도 되고 사회복지사로 나가셔도 되고 근데 사회복지사도 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멀리 보란 말이야. 여기 요 앞에 가지 말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 지금 당장은 종종걸음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 이룬다. 아, 응?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거를 터트리지 못하는 거라. 그치?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 마음 살랑거린 거 있잖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조금 잡힌다고. 봄가을로 아주 난리가 난다고, 본인이 한 번씩, 1년에 두세 번씩. 미친 짓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감정이 막 예, 널떠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꼭 아침, 한 번씩 한번 자주 나가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1년에 한 두세 번. 한 근데 번 나가면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야. 맞아요. 한번 진짜 돌아다녀요. 여기에 막 피가 거꾸로 솟아서 막 이럴 정도로 내가 막 분해되는 정도로 막 그런 기분이 들고 막한 번씩 꼭 1년에 두세 번씩 그래요. 그 저기는. 감정이 내가 전문직을 조금 내 직업이 확 차고 들어오면 그게 조금 덜하다. 이해했어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또 처음에 둘이 뭔가를 이루면서 금전적으로 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 그냥 맨바닥에 눈치도 많이 봐야 됐고, 그치? 불안했었거든, 본인이. 울어. 울어도 돼.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항상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결혼인가를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결혼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가장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또 신랑을 또 둘러보니까 신랑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어, 자기 나름대로. 기도 많이 죽었고, 이해했어요? 저 신랑이, 알아요. 저, 네, 기도 맞아요.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가정을 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내 와이프를 이해해 주려고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힘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자고. 할수 있다고. 내가 내 마음속에 딱 계속 묻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 어디가 상처가 나야지만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기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여기가 바로 안 서요. 그래서 여기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근데 신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기주님이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이 어때? 넘나든다.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동생이 신기운이 강하더라도 나도 역시 신기운은 없지 않다. 신은 다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일적으로 풀어먹느냐. 그치? 신으로 이렇게 진짜 신이 완전히 받을 신이어서 이렇게 만구중생을 구해야 되는 신이야. 이 차이일 뿐이야. 근데 본인은 어때? 내 직업이 큰게딱 들어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그럼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면 굉장히 좋다는 그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이 펜떼를 잡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 가정 어린이 선생님 자격증 따면 되잖아. 사회복지사 인터넷에서 따면 되잖아. 해서 가정 어린이집이라도 가서 말로 입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나도 아이도 키우고 있으니까 그 경험이 어때? 헛걸음이 되지 않고 내 사주 팔자에 남한테 봉사하라는 사주, 남한테 베풀라는 사주다.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본인은 뭐를 했어? 신랑하고 살면서 내 업을 닦고 있었어. 너무 사랑하지만 왼수 같은 남자고. 응? 너무 미운데 너무 또 착실하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또 가엾은 남자라. 그치?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를, 어때? 때로는 엄마처럼도 내가 보듬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치? 그 항상, 왜 맞아요, 그 얘기. 생겨줘야 되고. 그냥 그런데, 꼬마신랑 같은데, 약간. 근데 가끔 한 번씩 우리 신랑이 나를, 조금, 내 마음을 조금 보듬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보듬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 마음이 허해. 나는 왜 강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우뚝 서야만 하는가? 근데 이게 네 업이라. 기주님의 업이라. 이해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어때? 든든한 직업이 하나만 딱 들어와도, 그때 당시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치? 젊어서 신랑이 쉬운 다섯 가지만 열심히 벌어주면, 응? 나머지는 뭐 하면 돼? 내가 가정 어린이집도 할수 있고, 또 거기서 또뭐 편입을 해서 더 내가 공부를 하면서 큰 유치원도 할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잖아. 맞아, 아니에요? 응? 키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너무 좋은데, 지금. 희망 고문 아니야. 내가 선생님 기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랑이 어쩔 때는 무서워해. 그래서 허락을 맡아, 어떤 거를, 본인한테. 그게 본인이 너무 힘들다. 때로는. 안 돼, 돼. 막 아들내미처럼, 여보, 그거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게 때로는 내 어깨를 짓누른다. 이 결혼 생활이. 양 네, 어깨를. 스스로 피곤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근데, 놓이지 않아서. 내가 직업이 단단한 게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는다. 할수 있다. 한 4년만 고생하자 그래. 4, 5년만 고생하자. 그러면 45 정도에는 네가 조금 편하겠다. 45에서. 더 늦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좀 탱탱할 때? 선생님 더더 탱탱하시네요. 저 선생님 너무 이쁘다고. 화면 보고 저기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 선녀라고 선녀네가 막 이랬는데 그치 우리 선생님 이쁘지 어쨌든 기준님아 힘내야 돼 힘내. 요 고비를 조금 잘 넘기자고. 그다음에 갑상선 있잖아. 갑상선 검사 조금 네 맞아요 근데 작년에 한번 받았는데 아닌 걸로는 나왔는데 일단 또 여기 몇 개가 좀 이렇게 그래도 있다라고 수시로 하셨는데 한 번씩 가서 검진은 하셔야 돼. 많이 그래서 전 커졌는지 차라리 안 이게 찝찝해서 이제 수술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커졌는지. 안 되는 아유, 거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이제 안 되시는데 왜 계속 얘기하냐면 아 그런 거군요 하고 말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그래서 힘내. 그래서 올해부터 뭐 한다? 인터넷으로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 강사보다는 길게 하려고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본인이 더 맞겠다. 이해했지? 힘내봐. 분명히 답 있을 거야. 강사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도 CS 쪽으로도 괜찮나요? CS잭으로 하면 생명력이 좀 약해. 예? 생명력이. 본인이 보따리 하면서 막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본인이 지구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 맞아요. 또 어린이집 그쪽을 하자니 한 번도 안 해봤고 내일도 잘못 키우는데 내가 할수 있을 할수 있어요. 것 멀리 봐야 되니까. 같은데 근데 선생님 지금 그 사는 게 맨날, 그러니까 뭐 남편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들어오고 저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번다고 버는데 왜 항상 이런 거새 나가는 것도 또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과소비 하거나 뭐 명품을 사고 뭘 어디 해외활동 이런 것도 아닌데 좀 플리스 그 4, 5년 지나야 좀 마음이 지금 편하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찮아. 제가 나중에 있는 거잖아. 신랑이 이거를 안 하겠다고 직장을, 멀쩡하게 다닌 직장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른 거를 돈을 좀 되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와이프한테 벌라고는 하지는 못해. 아, 맞아요, 선생님. 그치? 근데, 맨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짓눌려서 눈치를 많이 본다니까. 그지만 와이프가, 만약에 내가 한, 다마못해 내 밥벌이라도 하고 있으면 신랑의 짐이 좀 줄어들겠지. 불안해하지 않겠지. 내가 어때? 조금 노력하는 게또 나쁘지는 않다. 남편은 다시 그쪽으로 원래 가고. 직장으로
아니면 나중에 따로 한번 오세요. 그러면 직업을 내가 조금 이제 뭐더 골라서 이제 여쭤보고 더 할게. 이거는 뭘 보고 한게 아니라 육아휴식인데 원래 육아휴식은 다른 데서 일을 사대보험을 못 들어가니까 걸리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월급을 좀 많이 줄게라고 해서 사실 뭐든지 해보자 해서 투입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고 조금 이제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말은 또 못하더라고요. 아니, 올해 지금 신랑이 굉장히 직장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는데 그게 육아휴직이어도 육아휴직이 아니야. 지금 쉬고 있는 거야. 자기 마음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게 본인이 올해 내년에 막 이렇게 막 너를 띄워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신랑이 땜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뭐만 하면 돼? 소가리만 하면 되는 거야. 본인이 진짜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3, 4년 전만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어, 3, 4년 전에요. 본인이. 36, 37, 막 이때가 막 보루 쳤을 때거든, 본인을 막. 맞아요. 근데 맞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 첫애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떨어져서 살아서 마음은 안 좋은데 엄마가 마음 천사가 됐어라고 할 정도로 엄마 고마워라고 할 정도로 예 그냥 계속 이제 막 누가 끌어당기듯이 막 정신 못 차리고 혼자 막 미친년처럼 발광을 했었어요. 하도 트러블이 근데 이제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본인도 안정, 아이도 안정, 맞아 신랑도 잠잘 때 조금 편안하게, 밥 먹을 때 편안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있대는데 뭐. 그러니까 다 왔어, 다. 고생했어, 고생. 근데 40대면 좀 멋지게 좀 안정되게만 딱, 해놓으면 될것 같아. 그럼 이제 막 불안증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조금씩 조금씩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점만 이렇게 보고 다니지 말고 빌고 살면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네네, 너무 응. 감사합니다.